템템? 템템이 뭐지? 들어본 것 같은데. 아, 배고픈. 빨간 거 때렸어야 했는데. 잘 때가 됐나. 자꾸 뻘 실수하네. 타격 수비 강화. 광풍. 성까지 아주 잘 나오는데. 이대로 블리트 가도 때려잡긴 하겠다. 분괴. 분괴랑 정권 수양 다 좋은데 일단 분괴를 넣고 화염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. 골드를 발견했습니다. 유물, 유물. 아이고. 훌륭한 딜교였다. 매끄러운 돌. 육체 수양. 복수하러 왔어? 하지만 어림도 없이 진노 없으면 이렇게 편안하게 다 때려잡는데. 다 필요없나? 정권 수양 하나 넣어놓을까? 깡대리 카드로. 아니 근데 광풍 축성 넣었으면은 갱기는 돌사 때문에 좀 쓰기 힘들 것 같아요. 격분. 아 이제 뭐 제거만 해도 될 것 같은데. 그냥 준내 센 것 같은데. 벌써 표식과 천은 이미 세상을 떴습니다. 뭐야, 깜빡 졸았는데 죽었네요. 하하하, 몇 점인지 못 봤네. 죽어서 괜찮습니다. 못 본 걸로 합시다. 못 본 채 해주세요.
육강령 불 하나 켜고 죽는 거 봐. 너무 세다 진짜. 마키나 방패 돌려창이 있으니까 마키나 넣자. 룬피 망치 세 장 다 오케이인데 세 장 넣을까? 룬피 걸스하는 것도 괜찮긴 하겠는데. 마요 뽑을 수 있나? 그냥 제거나 주고 엘리트나 패면 되지 않을까? 엘리트 네 마리 펼 수 있는 길 있네. 드럽게 세네. 고요함을 들고 다니기보다는 무에나 마음의 내면의 평화 같은 게 낫겠지? 정권 수양 하나 들고 오자. 깡딜이 세서 너. 아니 세상에 도둑놈 아뇨. 개쎄네 진짜. 저지 넣을까? 괜히 템포 떨어지는 게 아닐까?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. 아 이거 받을까 이거? 아 솔깃하네.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. 약 살려주세요. 나쁜 놈. 편지칼 있네. 인내, 인내랑 잠금 걸쇠랑 같이 쓸까? 아, 인내 쓸 바에야 저지 넣어서 18방어 받지. 강화 안 하면 12방어지만. 돌차 나드 걸스 든든한데. 아 매돌이 있어서 지금도 14방어구나 내면의 평화. 개사기 맞춰. 아이고 진노 진노 카드 다 빠졌네. 저 친구 체력도 다 빠졌네. 칼 드세요. 그릇 추월 다마루색 10턴이나 있어야 되는데
야, 그 전에 다 잡는다. 아이, 황금 눈 필요 없어요. 이상한 거 주고 있어. 구상 9급 상자 9급. 이러면 순환대가 아니오. 순환 아닌가. 내 평분화 두 개만 돌리면 되는데 지금 카드가 좀 많지. 근데 뭐 순환을 꼭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충 돌리면 다 잡겠지 뭐. 어? 이거 써야 될 것 같은데? 안 나온다. 저기 안 나온다. 어, 근데 잡네. 아싸, 수리검 떴다. 수리검 떴다. 수고요. 아, 스네코는 좀 그래. 아이씨. 쓰레기 같은 스네 구슬. 드로우 조작하는구만. 삼진 광풍. 고요함. 김휘갈 안 나오나? 강화하기 조금 쫄린데 어차피 저거 걸쇠도 있겠다. 문제 없겠지? 피 쪽쪽 달리는 거 봐. 그냥 막을 수 있어. 진노 안 풀어도. 아니, 이러니까 진노 말고 다른 카드를 안 쓰지. 개 사기잖아 그냥. 그냥 말도 안 되는구만. 해피도야. 이거 마요 먹어야 되는데. 해피 도약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? 달팽이 관리할 때도 좋을 것 같고. 성낙법.
메이크업송. 야, 이거 방어도 얻을 방법이 없네. 그래도 잡네. 단식. 이거 광풍대기라서 단식 좋긴 한데, 아까 소주 먹었으면은 바로 단식 먹었을 텐데. 아, 도박칩, 세상에. 뭐 필요한 거 다 주네. 깨라 이건가. 클리어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. 마음에 오세. 손절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. 제거나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지금 수리검이 나와서 손절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. 손절 괜히 인공물 때문에 짜증나기만 하지. 그래서 내가 뭘 지워야 되냐. 지워서 더 안 말리게 만듭시다. 수비 빼면 되겠지? 강화되어 있는 거 지우려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. 이거 도약하면은 저거 스택 남아있어. 돌파 스택. 식관. 내면의 평화. 내면의 평화 한 개면 되겠지. 아, 결국 순환 짜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. 아이론 상점 주인색. 민첩 벌써 굳이 가서 장난 아닌데.
와 이거 불환 안 잡혔으면은 고생 좀 했겠는데 이게 딱 잡혀주네. 살았다. 아이 물고기 도자기 저거 삭제 안 하나. 마음의 옷에 아, 3뎀. 아이고, 축성, 저거는 쓰면 안 되는데. 파워카드라서 덱순환을 방해하지는 않지. 어떨란가. 수리검 있으니까 하나만 넣어도 되지. 분화 빠졌다. 이거는 회피 도약을 하고 편직할 깨알같이 딜러는 거 봐. 야 이걸 봤네. 왠지 좀 막기 싫다. 감히 와처를 때리다니. 몸풀기용 포션. 9월의 마요까지. 와처가 지금 거의 제일 세다고 봐도 되죠. 장장님, 장장님, 스위치는 언제쯤 복지를 할 수 있나요? 이제 사일런트도 디피커도 너무 많이 했어요. 슬슬 한국 지부장님 스위치 업데이트 일정 좀 알려주세요. 몰라요. 나도 몰라. I don't know. 어, 맞는다. 아, 이걸 봤네.
코스트가 발목을 좀 잡네. 아, 달팽이. 돌려차기가 지금 조금. 속을 썩이는구만. 추월 다 써야 되는데. 너 좀 저. 야, 들어오가 왜 이래? 잠깐만. 돌려봐봐. 쓱. 그지 같은 달래지. 저 하나도 안 잡혔네. 이번 턴에 잡아 죽여야지. 안 되네. 짜져 있어야지. 어리석은 이 어리석은 놈. 조금 어리석었던 것 같긴 하다. 인정. 아, 답답해. 답답해. 큰일 났네. 와, 딜 봐. 힘 2 증가하면은 6댐 더 받으니까 죽진 않지. 걸 수도 있고. 흠이 이렇게 힘들게 이기네. 표창이라도 있었어야 하나. 뭐 일단 식권으로 미트볼 한 사발 하면은 체력은 차니까. 아까 순수 넣고 압축해가지고 무한덱을 돌릴까?
드롭 포션이 6장 들어오니까 충분하겠지. 포션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데. 이렇게 넘어가면 되나? 포션만 안 빠졌으면 좋겠다. 슈퍼 패스트 모드입니다. 됐다. 심장전에서는 순수로 안 돌아가는 거 다 지운 다음에 순환 덱 돌리면 될 것 같고, 창방 잡았으면은 이제 다 했네. 달팽이 잡는 게 제일 어렵구만. 카카. 분화 분괴로 다 걸고, 에 높이격 포기할까? 높이격 포기하자. 어차피 순환 돌릴 거면은 경각 지우고 광풍도 지우고 저지도 지울까? 저지 남겨놓고 육체 수영을 지울까? 내면의 평화 하나만 쓰면 되죠. 이렇게 할까? 이러면은 순환은 되는 거 맞지? 그래서 또 얼굴 춤이 근데 다음 턴이 문제네. 뭐 다음 턴에 어떡하냐. 그 얼굴 춤. 겁나 세네. 카카 포션 때문에 힘 올라서 그렇구나. 진짜 세다. 피해를 90 줍니다. 힐킥.
달팽이한테 뒤질 뻔했어. 성화 잡새 영웅 7. 맞춰 개센 거군.